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너무 오래전 일이긴 하실 텐데 혹시 아이들 자녀들 어렸을 때 육아에 동참을 혹시 조금은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저희들 세대는 육아란 말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아, 육아라는 단어조차 없었나요? 네, 네. 뭐 저는 우리 아이들은 별로 신경을 좀 잘 못 쓴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사모님 몫이었던 세대였죠. 거기도 현창고 야수로 스스로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셨군요. 예. 아, 근데 이게 웃지 못할 일이 요즘 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저출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육아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목사님. 예. 우리 때만 해도 뭐 셋, 넷은 그냥 보통 키웠는데 예. 지금은 그때랑 달라서 하나 키울 때 네. 굉장히 많은 그 경제적으로 부담 되는가 봐요. 그렇죠. 첫 번째 이유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렵다고 맞습니다. 한다는 걸 많이 만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요즘 육아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하는 부모님들 실질적으로도 참 많이들 계신데요. 네네. 오늘 그런 육아를 통해서 특별한 깨달음과 은혜를 누렸다 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셔왔습니다. 책으로 이분은 내셨어요. 그 이야기를. 말씀이 육아가 되어 저자이신 김정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풀타임 육아의 일상을 기록한 책 말씀이 육아가 되어의 저자 김정태 목사. 목회자의 자리로 부름을 받기까지 수많은 방황을 거쳤던 야곱 같은 삶이었다는데 흘려보내기 아까운 순간을 기록하던 중 일상이 성경으로 해석되는 것을 발견하고 일상 신학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육아도 귀한 사역입니다. 육아와 일상 신학의 앞장서는 김정태 목사의 사역과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얼굴부터 액대시네요. 네. 앞에 카메라 보시고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하시고 좀 본인 소개도 한번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결이 아빠 김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 함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고요. 교회로 사는 법을 또 배우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아들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과 에피소드들을 말씀이 육아가 되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함께 가족과 함께 교회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인생 가운데서 육아가 엄청난 큰 부분을 차지하셨었겠어요. 그렇게 나온 책이 또 말씀이 육아가 되어 이 책이 아닐까 싶은데 책 표지부터 아 이건 사랑과 관련한 이야기구나. 육아에 뭔가가 있겠다 싶은 너무 사랑스럽게 책이 나왔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예. 저 좀 특이했던 게 아내를 봤더니요. 추천 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 예.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이렇게 보면 추천인들 소개가 일단 누구 엄마인지 누구 아빠인지부터 밝히시고 어떤 분이신지가 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것만으로도 일단 이 책은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을? 네, 사실 저도 그냥 대한민국의 한 남성이고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사실 육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아이가 생겼고 갑자기 백수가 되어서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육아의 자리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네. 그 아까 초등학교 3학년 됐다 했어요. 예, 맞습니다. 아들. 네, 아들입니다. 제가 아들 키워 보니까 아들은 이 보통 문장이더만. 또 에너지가 많은 아들의 경우에는 또 더 텔레비 다 보시고 비디오 다 보시고 막 전화통 다 보시고 막. 누구 닮았어? 아니, 아들은 다 그래요. 그 아들을 엄마도 육아가 힘든데 그걸 아빠가 홀로 감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제 요새 독박육아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독박육아라는 말보다는 전담육아. 전담육아. 그러니까 오히려 좋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우고 싶어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전담육아라는 말이 더 좋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 양육자와 부 양육자로 이렇게 그 서로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 아내가 제가 아무래도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백수가 되었고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 안에서 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가정을 돌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또 사회적 그렇죠. 어떤 책무와 통념 안에서 부끄러움도 많아지고 어려움도 많아졌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오빠 가장이라고 해서 혼자 책임지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이 부부로서 책임지는 거다라는 얘기 해줬을 때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로 또 가정의 한 축을 책임을 지고 또 그때 또 일하는 사람은 또 일로 가정의 책임을 지고 그렇죠. 이렇게 어느 한쪽 부부의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서로 감당하고 되는 사람이 그 일을 좀 감당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때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육아하면서 힘든 것도 많았을 텐데 맞습니다. 조금 더 좀 소개 좀 해보세요. 어떠셨는지. 일을 안 하기 전에는 사역을 사실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역자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아이들과 청년들과 함께 뒹굴고 막 그 번화가에 가서 밤에 이제 청년들과 같이 있으면서 방황하는 청년들 데리고 와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제 뭐 얘기도 나누고 교회에서 같이 자고 새벽에 공차로 나가고 그런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정말 저희 20대 때는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정말 정말 불타는 열정으로 돌아다녔던 그런 사역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다 놓게 내려놓게 되고 그냥 갑자기 이 아이와 말도 안 통하고 그냥 저도 이제 아무래도 설교자고 사역자니까 그렇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관광객이 다 끊어지고 어휘가 뚝 떨어지죠 그 시기에 뚝 떨어지고 하루에 진짜 뭐 열 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단절 관계의 단절 대화의 단절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런 부르심 또는 정체성의 단절 그러셨겠다 네, 그런 공백기가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육아에 전념하셨을 당시에는 목사님이 되시기 전이었나요? 어떤 상황이셨던 거예요? 네 그때는 아직 전도사였고요 전도사 제가, 제가 약간 당돌하게도 그때에는 사역, 신학을 하고 나서는 아 이렇게 사역 목사가 많고 교회 사역자가 많은데 나 한 사람 더 목사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이나 조금 이제 어려운 교회가 적응이 어려운 청년들한테 더 마음이 가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목사직을 가지고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겠다. 문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약간 생각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계속 미루고 했었던 시절이었어요. 출석교회가 그럼 따로 없으셨던?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사역을 잠깐 쉬는 동안에는 집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셨구나. 그 되게 사역자 길을 갈 때 갈 때만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그냥 평범한 인생이냐 사이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또 듣기로 하고 우선 신앙생활 처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모두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아, 그러셨어요? 네. 다 아시지만,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모태신앙은 못하는 신앙이라고. 교회 안에서 평범하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자라오고, 또 부모님의 그런 신앙생활 안에서 배우고, 그 자라왔다가, 저희 가정에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닥쳤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집안이 어려워지면 지방으로 보통 많이 내려갔는데 저희 집은 오히려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좀 어렵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경제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약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이런 수치심의 부분들 한창 사춘기였는데 좀 집안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네, 좀 부끄러운 일도 많아지고 그런 약간 그때 왜 청소년기에 좀 방황을 오래 했었습니다. 한 고등학교까지 그 방황이 이어지셨나요? 어떠셨어요? 그렇죠. 길게 이어진 방황이었고 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부모님 속도 많이 새기고 목사님 얼굴로 보면 나쁜 짓을 뭘 하셨을까? 무단횡단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부모님과 주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노래방 사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수치심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방황을 많이 하다가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교회에서도 상처를 좀 받았었어요. 제 가족 전체가 좀 교회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큰 상처를 받고 그냥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효도하자는 이거는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님 생전에는 교회만 출석하고 나가드리겠다라는 마음이었군요. 네, 네, 네. 효도 차원에서, 자리는 지키겠다. 자리는 지키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로 나간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이 연락도 하고 네. 회장님 전화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하고 전화 끊고는 안 가고 이렇게 그냥 그 교회 부름을 회피하던 중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친했던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자주 갔었어요. 네, 지금도 이제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지금 없어진 그쪽이 주점이었군요. 거기에서 이제 노래방 갔는데 그날도 동일하게 노래방 가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고등학교의 추억을 되살리면서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어김없이 또 토요일 날 교회 청년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신방 전화가. 전화를 능숙 나가서 언제나처럼 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일이 생겨서 다음에 꼭 갈게요. 이러고 전화를 끊고 다시 노래를 부르러 들어가는 그 찰나에 제 안에서 어떤 그런 음성,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대해서 쓴 마음도 많고 그때 당시에 신앙에 대해서도 별로 고민도 하지 않았는데 제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부르는데 왜 응답하지 않니? 고등학생 때. 이제 20살 때. 졸업하고. 처음 놀라셨겠어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마음이지? 제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그런 여지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소린가? 본능적으로는 알았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거를 느꼈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찾고 계시는구나. 근데 전화를 끊고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 소리를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들어가긴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이 안에 있으니까. 부르던 건 맞아, 부르던 건. 무슨 노래 부르셨는지 궁금하네. 아, 그러셨구나. 주님 노래방에서도 일하시는구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시구나. 그렇죠. 일했던 분이 그러다가 어떻게 목회의 길로 들어오셨을까 궁금하거든요. 계기가 또 있으셨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교회 안에서 다시 청년부로 또 부르심이라고 믿고 들어가서 교회 생활을 또 잘 하다가 군대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나는 신앙이 좋은 장로가 돼서 성도가 되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이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군대에 가서 참 우리가 제 인생을 보면은 특별한이라는 단어보다는 평범한, 일상에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날도 그냥 군대에서 평범한 예배였어요. 특별한 예배가 아니고 평범한 예배였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 걸 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사역으로서의,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마음속 깊이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젊을 때의 특권인데 한번 길이 정해지면 또 뒤를 안 보잖아요. 휴가 나와서 바로 자퇴를 하고 나는 이제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력이 엄청나셨네요. 네, 저돌적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휴학을 하시고 어떤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에? 신학교로? 바로? 신학교로. 바로 신학교로 바로? 군대 안에서 공부를 하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그 과정들이 군에서 사실은 이제 공부를 시켜주거나 편의를 봐주거나 대대장님이 이렇게 차를 내주면서 가서 등록하고 오고 그런 수속대를 밟고 와라 이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차가 그렇지. 운전하는 1호차. 차요? 네. 대대장님 1호차를 내주셔서 가서 등록하고 오고 중간에 또 사진이 이렇게 잘못된 적이 있었어요. 또 그 소위 한 분 붙여주셔가지고 나가서 바로 사진 찍고 수속하고 와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일과 시간 후에 건드리지 말고 공부시켜라. 교회 키를 이제 저한테 맡기고 엄청난 혜택을 받으셨는데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혜택을 받게 됐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물론 이제 병장 때긴 하지만 공부를 마지막에 잘 준비를 하고 말년 휴가 때 이제 수능을 보고 와. 네. 그렇게 해서 신학교로 입학을 하신 거예요. 제대하고 나서 그렇게 일이 잘 풀리면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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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능을 보고 합격을 했는데 신학교에 경제적인 부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아. 정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등록금. 네, 등록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등록금이 생길 것 같죠. 생길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해서 신학교 들어갔어요? 못 갔습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네. 못 마지막 그런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속절없이 마지막 등록 기간이 지나버리고 그 등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학교로 갔어요? 보통 그러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다른 길로 터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정말 또 다른 방황이 시작됐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데 또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연찮게 이제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 찬양과 경배 사역을 하고 또 도시 선교와 또 해외 선교들을 하던 단체였는데요. 그 단체를 알게 돼서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 자원봉사자와 간사로 또 긴 시간, 거의 10년 정도를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어쨌든 간에 이제 신학교를 하고 사역자가 된 거네요, 그죠? 근데 그 선교단체에서 그러면 10년 사역하시고 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사역단체에서 하는 제자훈련, DTS와 비슷한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베트남으로 가서 받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베트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 사역자에 대한 교회 사역자에 대한 소명의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다시 고민하면서. 다시 고민하면서. 갈등했던 시간이 또 있으셨네.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어떤 사역도 중요하지만 저 스스로가 좀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더 그런 신학을 더 배우고 싶고 더 깊어지고 싶은 시간들이 그 안에 좀 그 소망들이 그 안에 생겨났고 그래서 선교 훈련을 마치고 나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원서를 이제 편입을 하게 됐고 편입하게 돼서 합격을 했고 이때는 또 그런 등록금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됐어요. 참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고비고비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젊으신 목사님인데 돌고 돌아 돌고 갈등 그렇죠. 고민 갈등 굉장히 많은 일을 돌아오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과 누가 닮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약간 야곱 같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돌고 도는 물론 이제 귀한 두 분의 일생에 비하면 더 짧고 저도 돌고 있어요. 시청자분들의 어떤 그런 삶의 신앙 여정들에 비하면 정말 비할 수가 없지만 짧은 인생 기간 동안 하나님께 돌고 돌고 돌면서 의미를 좀 천천히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그러면 방향은 쫙 정해진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려고요.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서 지금 부르심 있겠거니 하고 지금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좀 이렇게 고정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컬러로 훈련을 시키시고 맞습니다. 만들어 가시고 그러게요. 그 주변을 또 살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청년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셨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워낙 그렇게 좀 이렇게 사색을 좋아했던 편이셨어요? 아니면은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셨나요? 후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순복음 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불로 기도와 이런 돌진하는 그런 삶이 또 그렇게 훈련시키시네요. 삶이 이렇게 도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나는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물어보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어느 순간 육아를 덜컥 네. 맡게 되실 수밖에 없으셨잖아요. 그것도 참. 네. 예, 처음엔 그게 자발적인 건 아니셨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제 인생이 그렇듯 어느 날 갑자기 예. 아이가 찾아오고 일을 안 하게 되고 네. 네. 공백에서 아내가 생활을 책임지게 되고 저는 이제 그런 전담 육아의 자리로 네. 들어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뭐 육아를 전혀 안 했냐 그건 아니죠. 예. 네.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시고 모든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지만은 서로 이렇게 도우면서 네. 일정 부분도 도우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 그 육아를 담당한 몇 개월 때 생후 바로? 네, 바로. 네. 처음에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기에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역자로서의 정체성과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네. 그때 많이 충돌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고 네.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 청년들을 돌봐야 되고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 육아의 자리로 와서 밤중에 수유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재우고 입히고 빨래 돌리고 네. 젖병 씻고 다른 쳇바퀴 도는 그 그렇죠. 사이클에 네. 들어가신 거죠. 새벽 3시에 또 깨야 되고 그렇죠. 몇 번씩 쪽잠을 네, 자고 네, 네. 예. 그런 삶으로 이제 들어가서 뭔가 이벤트가 있고 특별해 보이고 네.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매일같이 쳇바퀴처럼 돌고 네. 의미 없어 보이고 되게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던져진 거더라고요. 네. 보통 그 양육하는 그 영아기 때 부모님들이 흔히 오는 게 맞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양육만 할 사람은 아닌데라는 네. 거 그리고 쳇바퀴 도는 그 삶 속에서 나는 뭐 누구지라는 질문이 생기면서 산후 우울증 여자의 경우에는 근데 산후는 아니시더라도 직접 낳진 않으셨더라도 우울증이 오셨을 우울증이지.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제가 저는 우울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육아를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소식들을 듣잖아요. 네. 안수 받는 친구들 또는 그렇죠. 직장에서 이렇게 뭐 승진을 하거나 또 뭐 뭘 사거나 아이들과 같이 뭔가 이루어가 성취해 가는 사람들 소식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너무 약간 자격지심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뒤처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뭔가 문제 생기면 열심히 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뭐 신학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흔히 말하는 나락으로 점점 침전해가는 거를 발견하는 네.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나의 열심으로 안 되는 상황들을 네.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뒤로 약간 물려가고 뭔가 뒤에서 발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늪으로 빠지는 것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경험하니까 에너지가 안 생겨나니까 힘드셨겠네. 너무 제가 알던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게 너무 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러는데 저희 아내가 먼저 그 길을 간 네, 사람으로서 저희 아내는 저는 약간 그 열정과 함께한 사람이었다면 네. 저희 아내는 약간 우울과 함께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빠 그거 우울증이야.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내가 거예요. 내가 알아. 그때는 뭘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네. 그냥 그 열심히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알려줬고 참 지금 내가 이 자료에 보니까 네. 그런 우울증이 있고 어려운 그 상황을 바꾼 계기가 뭐 세탁기 사건이라고 써 있어요. 네. 세탁기요? 제가 그 내용을 책에 담았는데요. 책 한번 네.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직접 읽어주세요. 저자가. 네. 사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신망하고 영적인 필요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른바 사역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젖병을 씻고 애를 보는 일이 솔직히 억울했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들이 너무 싫고 우울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역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없어도 사역은 잘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는 딱히 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내 옆에는 내 손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제대로 된 생활을 누릴 수 없는 나를 누구보다 필요로 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 생각의 전환점을 네. 주는
이날도 그냥 평범하게 아이 빨래를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렇게 막 세탁기 돌고 있으면 네. 꺼내는데 제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비교되고 그런데 꺼내는데 그 노래방에서 찾아오셨던 주님이 그때도 세탁기 앞에서도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돌볼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쵸. 내가 이 아이는 너한테 맡겼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때 제가 아 내가 정말 다른 어떤 사역보다 귀한 일을 중요한 하고 중요한 사역이지. 그렇죠. 네. 나만이 할 수 있구나. 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맞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부르심이구나. 사역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온전히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약간 있었던 그 우울감도 한 큐에 물론 한 큐에 사라지는 않고 많이 50% 이상 그렇죠, 네. 그 후로도 계속 싸움을 하고 또 이겨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게 삶이니까 그 대신에 이제 어떤 기쁨 또 그렇죠. 그 사명감 뭐 이런 게 있었겠지 그죠?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한 거지. 그 의미를 발견하면서 또 쓰신 책이 이 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씀이 육아가 돼요.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셨더라고요. 구약이 육아가 돼요. 또 뒤에 보면 신약이 육아가 돼요. 이렇게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신약이 육아가 돼요. 네, 맞습니다. 육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접목이 되셨던 거예요?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신학을 배웠던 사람이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사고하고 신학을 성경과 제 삶을 연결하는 것들이 많이 훈련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경의 이야기들과 이 상황을 연결하려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또 그게 붙잡는 힘이 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보통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일에 육아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한테는 그게 성경 이야기. 그게 말씀이었군요. 성경 말씀. 그래서 뭐 일상의 신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일상의 신학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육아를 하면서 이 책을 또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됐어요. 이 세월을 아껴라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다른 신약 본문에서는 구속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더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을 잘 사용해라 그런 자기 개발 같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듯이 너희의 그 흘러가는 시간을 구속해서 붙잡아서 의미 있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으로 저한테는 다가오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육아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막 흘러가잖아요. 너무 힘들고 의미 없는 것처럼 어떤 때는 근데 그 순간에 번뜩이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참 그 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아서 성경의 이야기와 신학의 이야기와 함께 엮어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기억에 남는 시간들로 만들어라라는 그런 감동이 저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 소중한 시간을 깨닫는 거지 이제. 그렇게 육아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접목되는 그 시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엄청나셨겠는데요? 물론 감동이 있었던 때도 있었고 그냥 정말 그냥 흘러가듯이 막 살기 위해서 그냥 정말 너무 힘든데 남겨놔야지라고 그냥 이제 조금씩 써놓은 것도 있고 SNS에도 남겨놓고 필기도 해놓은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저는 그때는 이게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본능처럼 그냥 살기 위해서 남겨놨었는데 메모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SNS에 보면은 과거의 오늘이라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옛날에 남겨놨던 거를 그날에 과거 그날에 남겨놨던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보는데 제가 옛날에 써놓았던 글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의 사건과 함께 옛날 사진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내가 이런 걸 남겼나? 그 전까지는 못 봤다가 그때 갑자기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써놨던 메모들, 사진들, 기록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오면서 네. 아,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구나. 이거 흘려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 네. 이거를 잘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보자. 그래서 블로그에 제 개인 블로그에 연재를 하게 됐고 그 글들이 모여서 출판사를 통해서 책으로까지 나왔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아 지나고 보니까 아 이때가 진짜 네. 최고 절정으로 나에게 힘든 고비였구나 그 순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넘기는 순간이 있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접목하셨던 말씀 붙잡았던 말씀이 있으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예배할 때 예배할 때 너무 힘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아멘. 이 네. 말씀을 저는 예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약간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을 쓰는데 네. 그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분이 계시지. 그리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상 주시는 분이시지. 네. 이게 저한테는 붙잡고 나아가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 아마 힘듦의 시간을 겪는 분들한테 크게 위로와 또 나아가는 푯대 같은 말씀이 네.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육아의 경험들이 뭐 지금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예. 교회 사역하시면서 또는 설교하면서 많은 그 도움이 은혜가 되겠네요. 그죠? 할 말도 네, 많고. 네, 그럼요. 그래서 좀 지금 청년 세대를 약간 정의하자면 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불확실성. 네, 맞아요. 네. 알 수 없음.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 스스로가 약간 저를 정의할 때 실패 아이콘. 약간 그 돌고 도는 네. 방황의 아이콘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냥 저의 어떤 그런 시간들 답을 알지 못하고 그냥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손을 뻗어서 마치 암흑 네. 속에서 스위치를 찾는 것처럼 더듬어서 더듬어서 나아갔던 그 과정들이 청년들한테도 아, 지금 당장 답을 못 내려도 괜찮다. 지금 다 모르고 이 사회 전반이 다 불확실성이고 네. 청년 세대가 그런 상황인데 한 번에 답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좀 방황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지만 네. 함께 찾아보자. 아. 같이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네. 그렇지만 함께 있으면서 찾아가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지. 네.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네. 하셨지만 탐험의 아이콘으로 바꾸셨죠. 그렇죠. 네. 아, 너무 좋네요. 긴 부분을 네.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탐험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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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육아를 해본 분으로서 요즘 시대는 그 아빠들도 육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많이 하시죠. 단촌한 육아 휴가도 네. 주고. 그리고 그게 일상이 네. 돼버렸어요. 네. 그렇지. 네. 우리 지금 육아하는 아빠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감사한 건 제 네. 의도를 가지고 육아를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네. 아이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쭉 봐오고 눈에 담고 네.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이더라고요. 아. 정말 부모 여러분 아이가 너무 빨리 큽니다. 맞아요. 네. 그냥 눈 깜짝하면 이만큼 커 있고 눈 깜짝하면 이만큼 커 있으니까 그 소중한 순간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소중한 추억을 만들라 그런 말 같아. 그렇죠. 네. 좋은 추억이다. 힘들지만 많은 시간을 보낸 아이들하고. 것만큼의 네.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잘하는 것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놓치지 않고 눈에 담고 기록해두고 네. 또는 사진으로도 영상으로도 저희 친한 언니랜다. 저희 친한 누나가 네.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누나가 네. 그때는 핸드폰을 이렇게 사진 기능이 없으니까 캠코더 사고 네. 근데 그 캠코더를 그냥 항상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순간 포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부럽다고. 자기 아이들 크는 거를 잘 못 남겨놔서 너무 부러운데 니들 때는 이렇게 보면은 네. 바로 찍을 수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육아를 일부라도 해야 되겠네. 아빠들이 아이와 아이들 추억들을 위해서 예, 네. 그 밀착도가 네.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네. 네. 우리 부모님들이 나중에 우리 저 중고등부 사역을 했지만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네. 얘가 크고 머리가 크니까 변했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이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변했던 거, 아이가 그런 원래 그런 아이였던 거를 캐치를 못하셨어요. 아, 그
그때 사춘기 때는 좀 많이 네, 그렇긴 하죠. 눈빛이 무서워지긴 하더라고요. 네. 이 아이가 네. 그런 부모의 어떤 컨트롤을 안에서는 네. 자기 어떤 것들 좀 가려놓고 네. 참고 있다가 그게 자기가 벗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너무 다르게 보이는. 근데 그 전부터 물론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사춘기에는 네. 변화가 있지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또 시간들을 보내오고 이야기를 해왔다면 네. 이 아이가 그렇게 낯설고 전혀 다른 존재로 느껴지지 않지 그쵸. 않을까. 네. 예. 아마 이 말씀이 육아가 네. 되어 책 내신 지가 한 3년 네, 차 되신 거잖아요. 3세를 벌써 찍으셨더라고요. 네. 독자들의 반응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 너무 감사한 독자님들이 너무 많으시고 이야기할 분들이 많지만 이 이야기에 저랑 비슷한 처지가 되신 분들이 많겠죠. 네. 갑자기 이제 전담 육아 해야 되는 아빠들 네. 또 그런 육아의 어떤 이 안에 보시면은 저희 아이가 또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네. 좀 아프기도 하고 태어날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네. 자라면서 길게 좀 이제 경과를 관찰해야 되는 일들도 있었는데 네. 그걸 보시면서 저희 아이의 아픈 이야기에 같이 마음을 실었던 아픈 아이의 부모님들도 계셨고 네. 지금은 이제 제주도에 내려가 계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 본인의 이야기와 함께 너무 공감이 되셔서 교회에 또 초청해 주셔서 그 어머니 기도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어머니 기도회에서 이제 또 말씀 전할 기회도 주시기도 하시고 네. 또 그런 예산군에 최근에 또 예산군에 있는 한 또 목사님이 네. 초대해 주셔서 또 이렇게 거기에 있는 부모님들 만나기도 하시고 네, 책으로 정말 이렇게 연결되는 관계가 특별하더라고요. 네. 들어보니까 어머니 기도의 강사 딱이네. 그러니까요. 아주 폭발적인 주 강사로 예, 메인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야, 그렇겠네요. 뭐 최근에 또 뭐 나온 책이 또 있다고 그래요? 예, 저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오래된 달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력, 그렇죠. 네. 메시지를 통해서 1년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형성해가는 교회력이라는 달력을 통해서 교회력 설교와 그 교회력 설교에 맞는 찬양곡을 소개하는 네. 예배 소품이라고 하는 책을 또 최근에 집필했습니다. 아 이게 최근에 나온 거군요. 네, 네. 52주 설교와 예배곡 묵상 모음. 네. 예. 이 책은 저 혼자 쓴 책은 아니고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정진형 전도사님과 함께 공저한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네. 저도 이제 그때 마침 공동체가 없었는데 혼자서 가족들과 예배할 때 네. 예배 순서, 설교문, 그다음 예식서, 성찬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신학을 전공한 저로서도 되게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지금 예배를 못 하시고 공동체가 없어지신 또는 가난한 성도분들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진영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가 그러면 이 가난한 성도분들, 네. 공동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와 보고서 그냥 따라 읽고 네. 같이 부를 수 있는 설교와 예배곡 묵상을 한번 연재해 보면 어떨까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 중간쯤부터 1년 반 정도 함께 이제 예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연재했던 글들을 네. 모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케줄대로인 거죠. 그렇지. 교회 스케줄, 52주의 그렇죠. 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본문 말씀이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찬양이 또 들어가 있고 네. 글을 보면서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네. 너무 예배 후 묵상 이런 네. 것도 있고 너무 좋은 지침서가 되어주겠는데요. 네. 예. 다음은 이건 저는 다른 장르의 책인데 그죠? 그러게요. 육아책하고는 또 어쨌든 성장이라는 거에는 초점이 갔네요. 어떻게 네. 보면 예. 뭐 혹시 만약에 또 책 쓴다면 무슨 책을 좀 써보고 싶으세요? 또 그러면 또 저는 그 일상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네. 일상의 신학에 네. 대해서 저번 예전에 출연하셨던 전원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네. 신학과 나오셨었죠. 네, 우리 풀 나오셨죠. 네. 신학과 신앙이 연결돼야 된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너무 동의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신학을 신앙과 동떨어진 걸로 네. 또는 신앙을 위협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신학이 자의 질문과 신앙 여정에 큰 도움을 줬죠. 큰 도움을 줬고 그걸 통해서 제가 성장하는 걸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학이 우리 일상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도 또는 제가 하는 일상에서의 육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도
신학과 성경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나오는 책들을 네. 내고 연결시켜서 만드는 책들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금맥에서 금관을 네. 이렇게 캐내는 것처럼 끝이 없죠. 주님 말씀이 끝이 없으니까 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육아가 정말 어떤 신학적인 그렇죠. 의미가 네. 있구나 또 예. 육아를 하시는 분이 볼 때는 그냥 소홀해질 수 있고 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네. 네. 소외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육아조차도 육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출근도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출근길 직장 상사한테 혼나는 그 시간도 하다못해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죠 네. 네. 가사도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경험들이 다 모여서 청년 사역하시는데 이제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뭐 예. 네. 청년들의 네. 삶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좀 공감하고 같이 살아보고 네. 나도 이렇게 고민한다. 같은 이유로 지금도 싸우고 있다. 근데 절망하지만 말고 나도 지금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함께 네. 싸워보자. 함께 나가보자. 라고 하는 약간 동행하는 사역자. 네. 동행 앞서 살아보고 같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약간 동반자나 마라톤 할 때 그런 네. 옆에서 페이스를 맞춰주는 그런 조력자. 그렇게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나는 시골길에 터덜터덜 걷고 있는데 고속도로 달리시는 분이 아유 괜찮아 갈 수 있으면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주면 하나 갈 수 있을 것 같은 네. 예, 그 역할을 또 사역하시는 게 아닐까. 그럼 내가 예. 너희들이 고민하는 길 실패한 내가 다 걸어왔지 않냐. 예. 10년 20년 뒤 눈을 또 네. 빠지 성장할 것이다. 네. 위로가 되죠. 맞아요. 예. 야 우리 목사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네. 일을 펼쳐갈지 참 기대가 돼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와, 네. 어떻게 간지 모르겠습니다. 금방 갔죠. 네. 네. 뭐 앞으로 바람이나 뭐 기도 제목 같은 것을 막 소개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네. 네. 바람 하나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네. 바람은 우리 교회에 계신 또 우리 중직자 여러분 또 사역자 여러분들께서 청년들을 조금 더 잘 기다려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많이 없다고 네. 약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재정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보면 정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청년 세대를 위해서 많은 권한도 주시고 네. 많은 또 재정적 지원도 주시고 기도와 또는 마음을 또 많이 담아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날개를 피고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도 하면서 어른들이 볼 때는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한 발짝 뒤에서 문제 일으키면 내가 책임져 줄게 한번 해봐 시도해봐 네.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돌봐주고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네. 밀어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 하나를 좀 던지고 싶고요 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후도 사실은 열어놓고 네. 계속해서 길을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시도록 좋은 사람들과 함께 네.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네.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귀한 네. 시간 내주시고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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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육아라는 힘든 과정을 네.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읽고 또 성경을 또 접목시켜서 네. 일상의 신학이라는 그렇죠. 네, 이 말씀하시고 또 책도 펴내신 요즘 내에 참 딱 맞는 네. 그런 교훈이었구나. 저도 막 감동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일상이 귀하다는 걸 네. 우리가 네. 늘 잊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저와 여러분이 늘 지내는 이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오늘도 잊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